월요일부터 장마비가 시작됐는데요. 제법 장마다운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아침까지 가끔 비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오늘 아침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내외에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온이 계속 쑥쑥 오르면서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경북 북동산지에는 오후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당분간은 소나기 소식이 잦겠습니다. 비가 그치니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2도, 안동과 김천은 21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대구 34도, 안동 32도, 김천 33도까지 올라 오늘도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불볕도위 속 온열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습도도 높은 만큼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22도, 고령 2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34도, 고령 33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21도, 김천도 21도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32도, 김천 33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21도, 봉화 19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32도, 봉화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23도, 낮 기온 3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다시 30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모레는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